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이에요. 자,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원과 비례에 대해서, 원상각, 원과 비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원의 비례식 해가지고, 지금 거기 나와 있는데, 그림을 그냥 바로 보자. 이렇게 원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 안에 포인트 P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을 적당히 그었다 생각했을 때, 요 점을 A, P. 자, 여기를 C, D라고 하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자, 이때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P에서 A까지 길이, 즉, 이 길이에다가 곱하기 P에서 B까지 길이, 요거는 항상 똑같다. 누구랑? P에서 C까지 거리, 길이에다 곱하기 P에서 D까지 길이란 거. 요거. 알겠죠? 자, 이게 원의 아주 아름다운 비례식이 되겠어요. 별거 아니죠? 이거 별거 아니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 A, B까지 거리 곱한 거는 C, D까지 거리 곱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자, 이번에 원 바깥쪽에 점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 한번 보자. 자, 원이 이렇게 돼 있고 포인트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만난 점 A, 요거 만난 점 B. 여기다 선을 또 이렇게 그으면 여기 만난 거 C, 여기 만난 거 D. 자, 할선이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할선이라 하죠. 할선. 할선. 원을 이렇게 분할을 했다 이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P 곱하기 요 길이 곱하기 P에서 B 요거. P에서 B. 요거는 P에서 C 곱하기 P에서 D까지 한 거. 요거랑 똑같다. 요 앞에 거하고 똑같죠? 안 되겠죠? 서로 똑같죠? 요 조심할 거는 이렇게 곱하면 안 돼. PA, AB가 아니고 PA, PB 곱하는 거야. 여기도 PC, PD 곱하는 거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포인트가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이런 게 성립한다. 자, 그러면 이번엔 그 거꾸로 역기 성립한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포인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여기 포인트 P가 하나 있고요. 여기 처음 A 잡고 여기 B 잡았어. 근데 이 길이가 예를 들면 2고요. 여기를 뭘로 할까? 6으로 해버릴까? 6? 좋아.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 하나 C가 있고 여기 포인트 하나가 뭐가 D가 있는데 이 길이를 3으로 하고 이 길이를 4로 해보자. 그러면 2 곱하기 6은 12이지. 3 곱하기 4도 12이지. 서로 똑같지? 똑같다는 건이네 점이 같은 원 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똑같으면 이거는 같은 원 위에 있다. 즉, 위에서 아까 했던 이거의 반대, 역이 되죠. 역, 반대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것도 원이다. 그럼 똑같이 또 얘기할 수 있지, 그게? 원이 있고, 바깥에 어떤 점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이렇게 해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똑같더라. 포인트 P 있고. 그런 점이 A, B, C, D가 이렇게 있다 생각하면은, 그죠? 그러면 A, B, C, D는 반드시 같은 원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 P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돼갖고, 여기서 길이가 2 떨어진데 A점이 하나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길이가, 6 떨어진 곳에 B가 하나 있었다는 거지. 여기 길이는 그가 얼마가 돼? 4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라인으로 보니까요. 요 길이가 3 되는 곳에. 그죠? 3 되는 곳에 C가 하나 있고, 여기서부터 길이가 얼마? 4 되는 곳에 D가 하나가 있었다. 이거예요. 요 길이는 지금 1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A, B, C, D 요네 개는 볼 것도 없이 같은 원 위에 있는 점이다. 그 얘기죠? 왜냐면 2 곱하기 6, 12죠? 3 곱하기 4, 10이죠. 2, 6, 12, 3, 4, 12. 똑같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밑에 예제를 한번 볼까? 자, 예제 1번을 보게 되면, 원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요 길이 5 가르쳐주고, 요 길이 8 가르쳐주고, 요 길이 X, 요 길이 10. 포인트 P가 있고. 자, 그럼 X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10 곱하기 X는, 자, 이거 곱하기 이거는, 5 곱하기 8하고 똑같아야 되죠? 5 곱하기 8하고. 5 곱하기 40이니까 X는 얼마나? 그렇죠. 바로 4가 나오네. 그죠? X는 바로 4가 나오네. 우리가 아주 간단한 문제죠? 자, 2번 문제 보니까,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깥에 포인트가 하나 있어, P. 이렇게 됐는데, 요 길이를 X로 물어 쓰고, 요 길이 X고, 요 길이는 4. 그 다음 요 길이는 3, 요 길이는 5, 이렇게 가르쳐 줬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A, 여기가 포인트 B, 포인트 C, 포인트 D. 그럼 X가 뭐냐 물어봤으니까. 자, 4 곱하기 X로 안 된다 그랬지. 4 곱하기 4 더하기 X. 4 곱하기 4 더하기 X는 3 곱하기 5 그러면 안 돼. 3 곱하기 이거는 3에서 5니까 8이죠. 3 곱하기 8. 이렇게. 그러면 4 더하기 X는 3, 8이 10이 나니까 6이 되니까 X는 얼마 나와? 그렇지. X는 바로 2가 나오게 됩니다. X2. 그래서 요 길이는 2가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지, 그지? 또 공식을 잘 기억해줘.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한번 보면은 활선과 접선의 관계로서 원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포인트 P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자, 포인트 P가 있다, 이렇게. 자, 포인트 P가 있는데 여기서 얘가 선을 쭉 뽑았어,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 그 다음 여기서 터치해갖고 여기가 T라 그래보자. 그러면 요 선은 우리가 접선이라 할 접선. 접선. 요 선은 할선. 할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PA, 이거 곱하기 이거. PB는 PT 곱하기. 이거는 여기 터치했으니까 두 번 해주면 돼. 한 번, 두 번. 또 다시 PT 해주면 돼요. 그래서 PA 곱하기 PB는 이 PT를 제곱인 거랑 똑같다. 그 얘기예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제곱. 한 번, 두 번이니까, 그지? 자, 그러면 그 밑에 이걸 이용해서 그 밑에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 예제. 두 번째 보면, 원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제?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싹 돼서, 중심인데, 요 길이 X 물어봤어. 그럼 요것도 X가 되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요거 3 가르쳐 줬네, 요거. 그 다음 터치에서 지나가는데, 여기는 5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T는 이제 탄젠트란 뜻으로 써준 거고. 자, 그러면 여기는 포인트 A가 되고, 여기는 포인트 B 되고. 자, 그럼 해보자. 3 곱하기. 이거는 3에다 X 두 번 했으니까, 그죠? 3에다 2X가 되는 거지. 자, 이거는 뭐랑 똑같아? 5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5의 제곱. 그럼 이거는 9 더하기 6X는 25가 되고, 6X는 25에서 9 빼면 얼마인가? 16인가? 그렇죠? 그럼 X는 16을 6으로 나누면 약분까지 하면은 8분의 3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8분의 3에 3분의 8. 3분의 8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이거. 3 더하기 2x죠? 이거는 5 두 번 곱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 뒤에 3강 연습 문제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